서로 속상한 일 없이 그냥 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먼저 상을 한 후에 안 되면 부모님 찾아가고. 예. 어, 신랑 남편도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좀 좀 덜 먹고. 어, 그리고 뭐 같이 그동안 바빠서 여행 못 다녔으니까. 네. 어, 애국 여행 같은데 전 홍콩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홍콩. 윤발형 있는데. 그래서 어, 내년에 저희 자식이 여행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하고 홍콩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아니 남편분이 어. 너무 효자여가지고 조금 속상한 점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네. 또 닮아서 자식분들이 네. 효자네요. 좋은 점도 있네요. 이제 누리시면 되네요. 네. 이제 저도. 똑같아서 며느 저희 며느리가 또 네. 아유 그런 아들하고 살아서 답답하고 힘들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아유 역시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네요. 뭐. 자 그럼 또 우리 저 김민환 씨도 부인에게 바라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사람 말하는 거 없슈. 흙길 너 없슈. 할로. 먼저 긍정적 없어요. 없어요. 아버님. 할로. 예. 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위해주고 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세요? 최고 주고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 근데 그 우리 부인이 수씨께서는 술 좀 좀 덜 드시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홍콩 가고 싶다고 생각. 시간 내야 될 때 가야지. 어, 이건 같이 가실 거예요? 네. 이건 뭐 자녀분들이 해주신 거니까. 안 가면 손님? 응, 못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자, 이제 두 분 얘기 잘 들었고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랑 김민환 군과 신부 이인수 양의 리마인드 웨딩 시작할게요. 잠깐 추익할게요. 할로. 할로. 다시 쓰는 혼인서약. 신랑 김민환 군은 이제부터 술 좀 줄이고 집안일은 신부 이인수 양과 가장 먼저 상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신부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떠날 것을 맹세합니까? 예. 아, 맹세한 겁니다. 면세 그때 마음 미친 게 해초만 네? 그럼 신부 이인수 양은 자. 앞으로 잔소리는 조금 줄이고 신랑 김민환 군이 늘 해왔던 말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풀어버리고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살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신랑 김민환 군과 신부 이인수 양의 리마인드 웨딩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박학기 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무슨 생각 나셨어요? 할로. 안개꽃은 아니겠지만 네. 안개꽃으로만 보였어요. 말 들으니까. 처음에 그 결혼식에서 이렇게 길거리 때 그냥 준수의 꽃들 있잖아요. 네. 꽃을 생각해. 네. 꽃이 딱 떨어졌다는 게 이제 앞으로 인생에 남은 인생 그냥 꽃길만 남아 있으신 거죠. 그러네요. 자 우리 신랑 김민환 씨. 네. 김민환 씨는 노래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주무신 거 아니요? 아 설마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 앞으로 더 위해주라고 사이 많이 드세요. 더 위해줘야겠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주실 거예요? 뭐 설거지도 있을 거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죠. 하라는 대로? 네.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오. 시키면 다 한다. 네. 이제 다 원하시는 대로 시켜만 주시면 되겠네요. 이인수 씨. 이수씨, 네. 지금 뭐 남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데 뭐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아, 그래요, 여기 2차원에 종지부 찍읍시다. 에? 시키는 거요? 네, 어떤 거 시키실 거예요?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뭐 나는 남편이 또 너무 가정일에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걸 싫어요. 뭐 그냥 좀 보통 남자들이 해주는 거 청소기 밀어주고 뭐 좀
무거운 거 쓰레기 같은 거 버려주고 그런 거 예지. 그냥 별거 없이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어깨나 좀 주물러주고 너무 많이 버려주고. 천천히 돌리. 의미하고 있는데. 정하시네. 우리 이희수 씨도 이렇게 크게 바라시는 게 없나 봐요. 지금도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두 분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면서 예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굿남 참 재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버님 말투가 참 재밌어요. 매력있으시고요. 네, 일단 광고 좀 듣고 올까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 룰 코르비제, 그가 여생을 보낸 100평짜리 집을 아세요? 놀라울 만큼 효율적인 구조로 작은 궁전이라 불렸죠. 10평을 이기는 1평. 그래서 라온엔 작은 집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짓다. 랄랄라 라온 건설. 보안 라온 프라이빗. 견본주택 오픈 중. 문의 0635-1775. 전주 MBC 의학상식. 정형외과 전문의 백찬희 원장입니다. 처음으로 어깨 불편을 느낀다면 어깨에 황색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또래는 나와 같은 어깨 증세로 병원을 짓습니다. 50대 이후 가장 품질 차이가 큰 게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할로. 우리가 똑같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젊어서 시작한 어깨 통증은 더 오래 지내고요. 더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걸러지지 않으면 50대 심철 파열을 거쳐 70대 관절염으로까지 달리게 됩니다. 지금 어깨 불편이 관리가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